예, 앞에서와 같이 메서드 오브 모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도 뭐가 있다고 하였죠? 맞습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ML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ML이는 넓고도 깊습니다. 메서드 오브 모먼트도 그렇지만 ML이도 넓고도 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서바이벌, 딱 생존 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 제대로 된 통계, 제대로 된 통계 수업에서 이것들에 대한 깊은 뜻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재미있게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통계적인 것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probability distribution에 apply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은 예전에는 커브를 잘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variance 맞추고, kurtosis 맞추고, skewness 맞추고, mean 맞추고. 이렇게 맞춰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훨씬 더 analytical하게 그냥 likelihood를 maximize 하자. likelihood라는 말이 편하지 않으면 density라고 해도 좋습니다. 덴스티, 특정 데이터가 드러날 덴스티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특정 데이터가 샘플링될 measure 혹은 덴스티를 maximize 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최대로 그 데이터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장 드러내는 것을 최적으로 하는 파라미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럼 옵티미제이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옵티미제이션 방법들 어떤 것이 있나요? 심플렉스 방법 말씀하신 분 칭찬합니다. 그레디언 메소드가 요즘엔 고투 메소드인 것이죠. 그래, 그레디언 메소드를 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 메소드를 써보면 좋겠는데, 아이디얼리 이게 그레디언 메소드는 어떤 상황에서 글로벌 옵티멈으로 갈수 있습니까? 모노토닉하게 컨벡스 컨케이브한 상황에서는 글로벌 옵티멈으로 갈수 있죠. 롱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컨벡스 컨케이브한 상황으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컨버트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레디언 메소드를 쓰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옵티마이즈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ML이 방법입니다. 자, 그럼 ML을 하기 위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ML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적용해가지고 우리 파라미터를 알아보는 법을 해볼까요? 생각보다 아주 쉽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PDF 요 정보는 외우지 말라고 하셨죠? 뭐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질지 모르겠는데 전 아직 못 외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PDF는 어떤 모양이에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bell-shaped curve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펑션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적용하기 위해서는 익스포넨셜도 있고 이거 옵티미제이션 해야 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레디언트는 미분에 의해서 나옵니다. 데리버티브를 해야 됩니다. 데리버티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익스포넨셜이라든지 이런 속에 있는 것들이 그닥 쉽게 접근이 안 되죠. 그리고 모노토닉하게 우리가 모델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옵티미제이션 되는 위치가 동일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씁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맥시마이즈는 그냥 라이클리후드의 맥시마이즈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징 토닉 인크리징 디크리징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것이냐? 그레디언 메소드를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타 ML이 ML에서 추정된 세타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같이 argmax를 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x 바 세타라고 했는데 large x죠. 왜냐면 우리 샘플은 여러 개니까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뭡니까? IID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independently, identically, coin toss 되는 샘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독립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multiplication으로 접근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PDF는 위에서 가져온 바와 같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샘플이 있으니까 i는 1부터 n까지 xi로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여기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컨버팅 합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컨버팅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징, 디크리징 하는 것이어가지고 무엇이 만족된다? argmax 관계가 만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왼쪽에서 옵티마이즈되는 위치에서의 뮤와 혹은 시그마와 오른쪽에서 옵티마이즈되는 뮤나 시그마의 위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이스해지는 건 뭡니까? 멀티플리케이션은 서메이션으로 우리가 다루기 쉬운 선형으로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은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로그랑 익스포넨셜 만나면 사라지죠.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로그를 분수에다가 이렇게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빼기가 나눗셈이니까 빼기가 나오게 되고, 로그 시그마, 루트 2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루트 2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 파이는 로그에 의해 가지고 분리돼서 다른 컨스턴트 텀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알규맥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의 원래 꼴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의 원래 꼴은 여기는 알규맥스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또뭘 한다고 그랬죠? 그레디언트 메서드 쓴다고 그랬죠. 그레디언트 메서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요만큼의 것을 떼어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그레디언트 메서드는 써기 위해서 데리버티브가 필요하니까 데리버티브를 합니다. 뮤에 대해서도 하고요. 시그마 스퀘어드에 대해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은 이대로 그대로 오고 요것을 잘 미분해 볼수 있다. 속에 있는 뮤를 미분하는 겁니다. 뮤를 미분하는 거면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나와 있고 2를 속에 있으면 요게 요거 먼저 미분하고 그래서 앞으로 2 나오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해야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요 속에 있는 뮤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1이 앞에 있는 개수가 돼서 1차 함수고 개수가 돼서 다음과 같이 튀어져 나오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튀어져 나오게 되겠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로그 셋 시그마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는 녀석이죠. 뮤의 변화량 상관없이 이건 컨스턴트 취급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돼 버린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녀석들만 잘 정돈하면 되는데 정돈되게끔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눗셈 하고 뚝뚝 플러스 해주고 그러면 시그마는 밑에 박혀 있으니까 시그마 스퀘어드로 되고 위에는 xi 마이너스 뮤는 어떻게 되느냐? 익스트림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극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퀄 제로로 둬가지고 익스트림 포인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뒤에 있는 파트에 대해서 시그마 스퀘어드 양쪽에 곱해도 상관없죠. 해서 시그마 스퀘어드 양쪽에 곱해가지고 상관없으니 어차피 나눗셈도 되어 있는데 0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으니 다음과 같이 하고 그러면 뮤를 어떻게 합니까? 뮤를 만들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야겠죠. 그래서 뮤를 시그마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뮤 xi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n번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n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돌리고 다 이항시키고 n으로 나눠져 버리면 뮤는 어떻게 된다? 퍼스트 모멘트와 동일해진다. 샘플 퍼스트 모멘트와 동일해진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메서드 모멘트의 수식과 동일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민을 MLE를 통해서 계산하였고 시그마 스퀘어드도 계산해 봅시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시그마 스퀘어드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니까 시그마는 시그마 스퀘어드로 만들어 줍시다. 시그마 스퀘어, 여기 스퀘어 올리고 2분의 1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그마 스퀘어드 만들고,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드 자동으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스퀘어드가 여기다 걸려져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합니다. 시그마 스퀘어드를 미분을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시그마 스퀘어드를, 마이너스 2승인 것이죠.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승이라고도 할수 있고, 시그마 스퀘어드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승이죠. 왜냐하면 이게 시그마 스퀘어드 이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2승으로 되면서 마이너스 1승인 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xi 마이너스 뮤 스퀘어드는 이건 그냥 개수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로그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요 속에 있는 것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분모로 가고,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겠다. 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뜬뜬하고 2분의 1이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시그마 스퀘어드의 스퀘어승 xi 마이너스 뮤 스퀘어승 빼기 스퀘어 그다음 빼기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시그마 영역을 탈출했죠. 그래서 n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모든 것에 시그마 4승을 곱해버립니다. 여기 시그마 4승, 시그마 4승, 시그마 4승 곱해봤자 상관없죠. 0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사라지고 얘는 시그마 제곱이 되고 2분의 1도 날라가게 서로서로 2 곱해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다음 같은 꼴이 자동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어렵지 않죠. 왜 0으로 둬요? 익스트림 포인트를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극대값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로그 컨케이브 함수에서의 익스트림 포인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이항하고 다음과 같이 시그마 스퀘어드만 남기면 n분의 1 나눠져 버리면 우리가 잘 아는 분산의 정의에 대해서 민스퀘어 디비에이션, 민스퀘어 디비에이션 수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메서드 오브 모먼츠랑 동일한 수식으로 귀결되는 것이죠.